박민영입니다. 3월 11일 이후 증시 변동 나아질 거야. 지수의 큰 방향은 바뀌지 않았어. 이런 이야기 증권가를 통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나아진다라는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같이 코스피 코스닥의 색깔에 연연하고 HTS를 들여다보며 그 분위기에 매몰되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락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며 좌초되지 않도록 조금은 더 차분하게 큰 수프에 바라볼 때가 아닐까 싶네요. 저와 함께 하시죠. 박앤걸 퇴근 전의 이슈들 그리고 시장 분위기 살피면서 우리의 차분한 투자 심리를 유지해야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박앤걸 퇴근 전, 오늘은 리튬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리튬이 뭐길래? 사실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데 전기차 배터리가 핵심이고 그 안에서 리튬이 필연적으로 같이 나오는 이유, 이걸 모르는 분들이 주변에도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리튬에 대한 이슈도 있었던 만큼 시장에서 관심도가 많은 이 주제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부터 열어보시죠.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밤사이 미국에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이 재개됐다라는 이슈가 전달되면서 뉴욕장 기술주 중심으로 흔들렸고 우리 증시 역시 같이 출렁이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조금 나아지는 듯 했었는데 중국장 개장하고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낙폭을 키우며 우리장 또다시 영향을 받습니다. 상해종합지수 2% 가까이 빠진 그 흐름을 고스란히 타격받고 있는 건데요. 또 중국에서 무슨 수장이 나와서 시장금리 상승은 끝나지 않았다. 이런 발언을 내놓은 게 타격이 됐습니다. 요즘 중국에서는 무슨 장짜단 사람들이 나와서 말만 하면 투자 심리가 크게 요동치는데 그만큼 심리가 약한 상황이라는 게 되겠죠. 글로벌 증시는 모두 1년여간의 상승을 겪고 지금 후유증을 좀 다른 방면으로 서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1.34% 하락하며 3,041포인트 오늘장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부담 요소 하나가 더 등장을 했죠. 바로 자금에 대한, 실탄에 대한 걱정인데요. 시중에서 시중은행 예금 해지가 9달 새 최저였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예금 적금 다 깨고 주식시장 갈 거야 이런 자금이 있었다면 그냥 좀 지켜볼까?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분위기라는 거죠. 요구불 예금이 28조 급증했다라는 것도 한 달간 은행에 30조가 들어갔는데 증시 예탁금에서는 돈이 10조 빠졌다라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무턱대고 주식 투자를 하던 자금들이 멈췄다라는 건데 이에 대한 의심이 시장은 더 추가가 된 거죠. 시장은 요즘 갖가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장기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의심, 중국 긴축에 대한 의심, 그리고 1년간 올라왔고 밸류 과열에 대한 부담, 줄어든 예탁금, 증시 탈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며 우리는 스스로를 옥죄고 있죠. 일단 이러한 이슈 속에 지수는 3000에서 3100에 좀 갇혀있는 느낌인데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슈가 있어야겠죠. 지금 중국 양회로 시선이 쏠려 있는데 그 안에서 기대 요소가 등장을 한다던가 아니면 미국 FOMC에서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로 인해서 장기금리를 낮출 만한 이슈가 생긴다던가 그러한 이벤트들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는 시점인 겁니다. 자, 수급 상황 들여다보죠. 자, 외국인과 기관 오늘 동반 매도로 대응을 합니다. 외국인 5,700억 정도. 분명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이 금액도 많게 느껴질 텐데 옆에 기관 자금을 보니까 이 숫자가 눈에 잘 안 들어올 정도죠. 기관이 1조 5천억 원을 팔고 있습니다. 그중에 1조 원 이상의 돈을 금융투자에서 매도하는데요. 금융투자는 2월 4일에도 1조 원 이상 팔았고 오늘 또 1조 원 이상 매도입니다. 뭐 4일만 되면 매도가 하고 싶나 봐요. 일단 기관은 전 업종에 대해서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이 2조 원 이상 아주 강력한 매수 자금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하락을 막아서는 건 역부족입니다. 시장의 체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음을 느끼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죠.
보시다시피 1위권부터 10위권까지 거의 다 하락입니다. 오전장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오전장에서는 1% 미만의 하락폭이었다면 오후장 들어오면서 조금 낙폭을 키워나가는 대형주가 많다라는 거죠. 오늘 금융투자에서 IT 집중적으로 팔고 있는데요. 그 영향 받고 있나? SK하이닉스가 3% 이상 떨어지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1.79% 밀립니다. 어제 좋았던 네이버도 오늘장은 1.5% 하락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다수의 시총 상단 종목들 포스코를 제외하고는 빠지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징주 볼까요? 오르는 종목으로 골라봤습니다. 종근당인데요. 오늘장 6% 이상 상승하고 있죠. 국산 2호 코로나 치료제 자리를 놓고 국내 제약사들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급성 췌장염 치료제를 국산 코로나 치료제로 임상을 진행 중이죠. 종근당 뭐 임상 이상 결과가 나쁘지 않다라는 분위기 속에 기대감을 안고 오늘 올라갑니다. 18만 5,500원. 올해 들어 흐름이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닌데 이 이슈 타고 좀 나아질 수 있을 지켜보겠습니다. 코스닥 열어보시죠. 코스닥도 오늘 코스피하고 동일한 맥락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줄이는 정도가 조금은 더 좋습니다. 0.6% 하락권 진행이 되고 있고요. 925포인트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 그룹주는 그래도 견조하게 어제에 이어서 상승을 보여주며 코스닥을 지지하는 모습 확인됩니다. 자, 코스닥의 특징주 이거 골라봤어요. 코스피 내에서는 강원랜드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파라다이스 카지노 관련주가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침을 좀 많이 겪었었던 지난해를 딛고 나아질 수 있을까요? 실적은 부진했는데 이 홍콩 마카오에서도 카지노가 회복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슈가 전달되면서 우리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얼마 전부터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파라다이스 오늘장 3% 이상 상승 진행이 되면서 18,6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살펴봤고요. 오늘 이슈 열어보죠. 앞서 언급된 대로 리튬입니다. 원자번호 3번의 금속 중에 가장 가벼운 알칼리 금속 리튬인데 뭐 그렇게 설명하면 우리 다들 와닿지 않죠. 하얀 석유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 말은 리튬은 우리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카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석유의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되는 건데요. 리튬으로 만든 배터리는 효율성도 좋고 내구성도 강하고 저장에 용이해서 수요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리튬 수요는 폭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전기차입니다. 리튬의 수요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90%까지 올라온 상황, 그리고 그 안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해를 거듭할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생산과 관심이 늘어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가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온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는 거고요. 그럼 전기차인데 도대체 리튬이 얼마나 들어갈까?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이 리튬의 양은 스마트폰 5,600여 대에 들어가는 양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기차 한 대에 쓰이는 리튬이 많기 때문에 리튬은 전기차 시장과 함께 필연적으로 같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나온 이 이슈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바로 포스코의 리튬 호수 이슈. 오늘 오전부터 계속 접하셨을 것 같아요. 좀 요약을 해본다면요. 포스코가 2018년도에 아르헨티나 리튬 호수를 3,100억 원에 샀는데 생각보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리튬 매장량이 많다라고 스스로 셀프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달 사이에 올라온 리튬 가격으로 그거를 산정을 해봤을 때 그 금액이 생각보다 많다. 35조 원의 누적 매출이 날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스스로 전망을 한 거죠. 분명 긍정적인 이슈긴 합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샀고요. 12월에 나왔던 뉴스와 똑같은 게 다시 한번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같은 뉴스가 반복이 된 것도 사람들은 왈가왈부하면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의심을 내놓고는 있죠. 하지만 이 시점에 이 이슈가 부각된 건 분명 이유는 있을 겁니다. 바로 리튬 가격인데요. 리튬 가격을 놓고 보면 최근 석 달 사이 한 두 배 정도 올라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튬가가 올라오니까 지금 이 리튬 가격으로 산정했을 때 이 정도야 라고 자랑하는 느낌인 거죠. 그런데 5년간의 리튬 가격을 쭉 놓고 봤습니다.
2010년도부터 리튬 가격은 스마트폰이나 전기차에게 나오면서 계속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8년도부터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에 호주에서 리튬 생산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면서 가격이 내려오게 되죠. 그랬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건데 이렇게 잘라서 보면 분명히 이 상승이 가파르게 느껴지지만 지금 저 가격이랑 이 가격을 비교한다면 아직도 낮은 가격이겠죠. 그리고 전기차 수요가 늘어난다면 이 리튬 가격은 더 올라갈 여지도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가 부각이 됐고 오늘 증권사 내에서 포스코 그룹주에 대해서 일부 긍정의 목소리도 분명 나오죠. 하지만 우리가 확대 해석은 금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찾아봤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리포트인데요. 리튬이 전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풍부한 광물이래요. 리튬이라고만 들으면 굉장히 희귀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매장량이 정말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리튬 호수가 아니더라도 리튬을 조달할 곳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번 이슈로 우리가 그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시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각의 돌다리를 두드려 봐야 한다라는 거죠. 다음 내용 보실까요? 자, 리튬. 포스코의 리튬 호수, 사실 9년 뒤에 갖춰질 생산 능력인데 확대 해석하는 건 금물이다라는 목소리 있고요. 그리고 리튬 같은 경우는 매장량과 실제 판매량 차이가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이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정하는 것으로 이 포스코의 목표 주가를 산출해서 투자하는 건 피해야 한다라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꼭 참고해야겠죠. 저도 언론이지만 언론의 뻥튀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가보죠. 포스코의 리튬 호수, 하지만 포스코 그룹 내에서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분명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저는 오늘 사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리튬 호수에 치중해서 와 리튬 35조 매수 이런 게 아니고요. 포스코 그룹 내의 변화를 주목하자라는 건데요. 포스코 그룹은 2030년까지 리튬이나 니켈, 흑연 자체 공급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원료에서 2차 전지 소재까지 생산하는 세계 유일한 그룹이 되겠다라는 건데요. 포스코 그룹 소재 밸류체인을 구축한다는 이 목표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리튬 이슈도 분명 나쁜 이슈는 아니고요. 과거보다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유익하지 못한 계열사 잔뜩 만들어서 해외 광물 투자한다고 사내 유보금 날리고 이런 움직임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제대로 된 먹거리 투자를 하는 것이다라는 평가 나오는 만큼 포스코 그룹 자체 이런 변화는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에서도 포스코 그룹주가 강한 게 아닐까 싶어요. 삼성, SK 뭐 각종 그룹주들 오늘 하락불 켜는 종목 곳곳에서 보이는데 포스코 그룹주 이 6개는 모두 다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다만 여기에서도 이번 리튬 호수 관련해서 투자는 아니고요. 개별 이슈가 다들 있는 회사인 만큼 나만의 투자 방법을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주가 움직임 보시면 포스코 엠텍은 상한가 들어갔고요. 포스코 ICT 6%, 지주사인 포스코도 3.5%, 포스코 강판 얼마 전에 저희 시간에서 다뤄봤던 종목 아닙니까? 오늘장 2.6% 올라가고요. 포스코 케미칼이 그래도 리튬 호수와는 가장 근접한 기업이 되겠죠. 오늘장 2.5% 올라가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스코 그룹주 전반의 분위기를 봤는데요. 박앤코의 뇌피셜 오늘도 연락을 드려봤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이 시점에서 매력 있을까요?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차장님, 나온 이슈의 재탕일 뿐입니다. 지금으로서 매수할 종목은 없어 보입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 그룹주 중에 포스코 케미칼은 매력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라고 답변 주셨네요. 그리고 익절의 기술 박재호 어드바이저께서는 종목 좋아요. 재료도 좋은데 지금 시장을 못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익절하며 수익을 챙기고 재진입 시기를 노려야 합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매매 관점에 대한 답변이니까 여러분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이슈들 박앵커 열심히 공부해서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박앵커의 퇴근 전이었습니다.